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포인트 로마. 입구에는 1542년 캘리포니아를 최초로 찾은 유럽인 까브리오의 기념비가 서 있다.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시발점으로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. 언덕 제일 위에는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포인트 로마 등대가 있다. 포인트 로마 등대는 1855년 미국 서부 해안에서 최초로 지어졌다. 이 등대는 까만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했다. 등대방에는 등대지기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다. 차갑게 식은 난로는 왠지 외롭고 고단한 등대지기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쓸쓸해졌다.